자, 오늘 9월 11일 수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앵캠, 최근 강한 낙폭흐름을 보인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 될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파악하시길 바랄게요. 이 박스권 하는 구간을 계단식 하락 흐름으로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지만 여태까지 지지 역할을 했던 이 20만 원 부근이 이제는 저항 역할을 하며 상승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20만 원 구간은 라운드 픽의 자리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기준가가 바로 라운드 픽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이 라운드 픽의 자리가 시세가 과하게 올라오는 위치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선 지지 역할을 하며 반등 흐름을 연출시켜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는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흐름, 지지 역할을 했던 자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며 앞으로 쌍바닥 흐름을 완성하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때에도 20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때 20만 원 부근의 저항 구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면밀히 체크하셔야 되는데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현 위치는 과대 낙폭 자리, 최근 시장이 강하게 폭락함에 따라 시장의 폭락 흐름 영향으로 종목 자체의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이 폭락하며 시장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 엔캠 또한 현 위치까지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종목 자체의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 영향으로 과대 낙폭 자리가 연출된 것이라면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이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두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혹은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을 잡아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다. 지금 패닉셀 구간,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는 여러분들밖에 없고, 오히려 세력들은 고가권에 수익 실현했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재진입함으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간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매수를 하고 있을 땐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고, 손절을 하고 있을 때 세력은 다시 한번 물량을 쓸어 담는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쌍바닥 흐름을 완성한 이후에 20만원 부근을 견고하게 돌파해주면 이제는 전고점까지 노릴 수 있는 강한 반등 흐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엔캠이 보유하고 있는 전액이라는 재료, 이 2차 전지라는 재료가 쉽게 죽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아니며 섹터의 경우 시장의 수급만 개선된다면 섹터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시장이 최근 강하게 죽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도체 다음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섹터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쌍바닥 흐름을 어떤 식으로 완성하는지 이 쌍바닥 흐름은 왜 나오겠어요? 지난 고가권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반등 흐름이 고가권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벽에 부딪혀 한번 꺾이고 쌍바닥 흐름을 완성한 이후 다시 한번 바닥이 잡히면 그 이후에 저항 흐름을 뚫어주며 전고점까지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 위치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쌍바닥 흐름을 어떤 식으로 완성하는지, 그리고 20만 원 부근의 저항 구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쌍바닥 흐름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선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가면 되는 거고, 만약 20만 원 부근을 완전히 뚫어주며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액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에서 꺼지며 반등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에서 완전히 죽는지 이세 가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듯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온 구간에선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엔캠 보유자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169-9671 위폰으로 엔캠, 엔캠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 엔캠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문자로 받아가라고 제가 예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 과대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과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땐 정확한 매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문자로 전송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엔캠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1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전부 무료로 엔캠의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엔캠의 정확한 대응 전략 재료,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와 정확한 투자 전략, 정확한 매도 전략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둔 이 PPT 파일까지 모두 무료로 문자로 전송해드릴 예정이니까 엔캠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엔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1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고 이 PPT 파일까지 확실하게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 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또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엔캠 이렇게 두 글자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169-9671 1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 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1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중요한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업특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롭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